저희들이 상임위의 운영 이런 것들을 참 다른 상임위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은 지금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의 청문회입니다. 여기를 또 이제 추미애 장관권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님 회의 좀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정치 공세, 공작 이런 것으로 상임위 분위기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면 위원장께서 좀 제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까지 이렇게 공작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그 우리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께서 구테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구테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구테타란 누가 구테타 세력이고 이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저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이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넘겨짚어서 이런 질의를 할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칩니다. 또 하나 쿠데타 세력이라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저도 제가 5.16 때는 육사생도였습니다.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12.12 때는 12.12 때는 저는 대위였습니다. 전방에서 수색 중대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진행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동의 안 하신다면 저하고 신원식 의원하고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기 의원님 말씀 아니 군 출신 여기 저 두 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군에서 장군으로 근무했고요. 김병주 의원도 계시고 예? 김민기 의원도 계시고 그걸 갖다가 너무 넘겨 짚으시면은 그건 오해하시는 거죠.